안녕하세요. 하이. 누구게? 누구게요? 어떻게 몰라? 어떻게 목소리만 들으면 몰라? 다들 헷갈려하네? 헷갈려하네? 맞아. 나야, 나. 나야. 나라고. 후. I'm Momo. Hi. Who is this? I'm Momo. 어떻게 몰라. 원스. 새해 뭐 했어요? 오늘은 또부 생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스들 많이 부 생일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도 엄청 기뻐할 거예요. 제가 부한테 케이크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직 해주지 못했지만 꼭할 거예요. 뭐 했어요, 새해? Happy birthday, boo. Thank you. 나는 분 아니지만, thank you. 저 건강하죠. 안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아빠 보여요, 지금 목소리에서? 뭐지? 저는 계속 잤어요. 이게 2022년 되고 나서는 그냥 계속 잤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이래요. 원래 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좀 심심해서 이걸 켜봤어요. 약간 목 잠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진짜 많이 자가지고 목이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괜찮냐고 물어봐요. 저 완전 괜찮다니까요. 안 괜찮았으면 이 V앱도 안 켰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완전 괜찮아요. 많이 잤고 방금도 잘 뻔했는데 더 이상 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시작했죠, 제가. 그리고 부 생일이기도 하니까 뭔가 그런 마음에서 이제 껴봤죠. 안순대로 뭐 먹었어요? TMI? 요새 TMI는 제가 레고를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기 남길게요. 버블에다가. 치킨 먹었어요? 치킨 좋죠. 저는 그 한반돈다기 너무 맛있어서 진짜 계속 생각나요. 진짜 그냥 혼자서도 시켜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무슨 레고 하냐고요? 이거 알고 봤더니 제가 그냥 뭔가 하고 싶어서 산 건데, 그 예전에 정연이가 했더라고요. 그거 인스타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 정연이가 했었구나. 그 옛날이어서 전혀 기억을 못 했어가지고, 그래서 완전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본 드라마는 드라마, 그러게요. 요새 뭐안 보고 있지? 요새 제가 아이패드를 샀거든요. 요새 뭐 추천해주세요. 저는 잘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나현이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피부가 좋은지 모르겠어, 진짜. 너무 부러워. 너무 빛나, 맨날. 진짜. 내일의 예정은? 글쎄요. 아이패드 몇 세대 샀냐고요? 이번 그 나온 뭐 무슨 뭐라고 어디에 써져 있나? 아이패드라고 써져 있어요.
몰라요. 하이패드 이거 뭐지? 에어였나 뭔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써져 있나? 제가 그 뭐지? 그 거지 안 났었잖아요. 그 에어밤 말고 맥 그거 맥북 그거 고장났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그거에 대신하는 걸로 이제 아이패드를 샀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미국 투어 할때갈때 이제 비행기에서도 쓸수 있게 제가 이걸 샀죠. 아 이거 아이패드 에어네. 머리를 염색할 건가요? 저는 아직 생각이 아예 없어서 그냥 지금은 계속 이걸로 있어요. 추천해 주시면 또 제가 다음 머리를 생각해 볼게요. 얼굴은 보여줄 수 없어요. 죄송해요. 크리스마스 선물. 아,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어요. 정연이한테. 정연이한테 그 잠옷을 몇개 받아가지고 그 완전 귀여운 잠옷을 받아서 제가 한번 나중에 인증샷 입으면 인증샷 찍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언니가 추천하는 노래 있나요? 제가 요새 일본 노래인데 빠진 게 있어요 하나. 그게 아 이거 여기 다 닫으면 없어지겠지? 그럼 제목을 모르는데? 기다려봐요. 뭐였지? 아, 이 사람이다. 카와자키 타카야 이 사람의 이분의 몇곡 있거든요. 진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 그냥 뭔가 보다 듣다가 오 뭐야 하면서 검색하고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많이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추천. 제가 원래 그 일본 노래를 잘안 들었었거든요. 뭐 듣는 그 기회도 없었고 어떤 게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요새. 근데 그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뭘 보다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듣고 있는 노래입니다. 최신 드라마 행복 한 행복 검색해봐야 되겠다. 뭐 재밌어요? 행복. 아 최근에 저그 콘서트 한거 봤었어요. 저희 콘서트 한거 막건 한국에서 행복 이건가? 아 완전 옛날 건가? 이건가 보다. 오늘은 제가 라면을 먹었고요. 라면은 라면이랑 후식 먹었어요. 디저트. 먹고 하이 계속 배소리 나. 감기 걸렸나요? 전혀요. 너무 많이 자서 그래요. 뭔가 질문해주세요. 질문. 유니콘 머리색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뭔가 그 화장하면 뭔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생얼로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하고 싶은 말 영어로 해달라고요? I'm so happy. Ti amo. 어머나 나는 스시 중에 어떤 스시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금태 스시 제일 좋아해요. 금태 진짜 맛있어요. 진짜 추천. 너무 맛있어. 약간 금태를 약간 그 밥만 굽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멜로디 프로젝트 다음 멤버는? 그러게요. 저잘 몰라요. 저는 언제 할지, 저는 또 기회 된다면 저는 그거 다시 하고 싶어요. 춤 퍼포먼스 프로젝트 하고 싶어요. 시간만 된다면 내년에 할수 있으면 좋겠다. 어머니 요즘 운동해요. 요즘 그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산하한테 선물 줬어요? 사실 아직 안 줬어요. 근데 산하도 저한테 아직 안 줬거든요. 계속 뭐 갖고 싶어 하면서. 근데 저도 아직 안 줬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1월 안에는 줄수 있게. 아, 1월 안에? 2월? 운동해야 되는데, 맞아. 그해 우리는, 맞아. 그거 드라마 있잖아요. 그해 우리는. 그거 제 1화까지 봤어요. 그래서 계속 봐보려고요. 뿌는 2살이에요 이번에. 2년 됐어요 배운 지가.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는? 저는 디저트, 이게 디저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떡을 엄청 좋아하고, 약간 쫀득쫀득한 거 되게 좋아하고, 티라미수 좋아하고, 생초콜릿 좋아하고. 날마다 달라요. 그 기분마다 다른데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세개 좋아하고. 근데 어떨 때는 그 딸기 그 치즈 뭐 타르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아니 근데 운동을 제가 진짜 한달 전도 엄청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콘서트 때딱 뭔가 그 복근이 보였으면 좋겠어서 진짜 열심히 한 거였어요. 근데 그날 너무 포카리를 진짜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진짜 산상 이상이에요. 진짜 거의 혼자서 진짜 몇개 먹었어요 포카리를. 근데 진짜 저도 모르게 이게 수분이 빠지니까 계속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헬로우 때 그거 배가 보이는 의상인데 그때 딱 너무 배 나와가지고 좀 그랬어요. 아 그래서 왜나 운동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근데 그 평소보다 더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 운동 안 했을 때보다. 그래서 되게 속상했어요. 카구리 여진도 먹어요? 아 카구리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먹었어요. 먹고 싶은데 뭔가 먹는 기회가 없었네요. 먹어야 되겠다 다음에. 추천하는 책이 있나요? 저는 책을 잘안 읽어가지고. 무슨 색을 좋아합니까? 저는 핑크 좋아하고 검정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너비의 생일은, 아 너비는 생일이 사실 그 유기견이라서 정확히 생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예상한 그런 생일은 9월 30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고 일단 그렇게 병원에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등록을 해놨어요. 언니 어느 나라에서 콘서트를 하고 싶으니? 그냥 되게 다 저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면 어디든 가보고 싶습니다. 미국 가는 거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영화? 뭐가 있을까? 저 디즈니 플러스 진짜 보고 싶은데. 아, 햇빛들을 볼수 있겠다. 근데 저는 그런 디즈니 그 옛날 걸 보고 싶거든요. 디즈니 드라마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보고 싶은데 그런 거는 아직 진짜 못 보나. 그런 걸 보고 싶네요. 이제 친정이 없네요. 친정하면 됐지만 딱 30분 하면은 안녕해야 되겠다. 말레이시아 너무 가고 싶죠. 언제든 코로나만 없어진다면. 있지가 트와이스 콘서트
알죠. 당연히 알죠. 애들 막 마카롱 사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잘 알죠. 그거 먹고 싶다. 차돌박이 스시. We love you. Thank you. 저 배소리 엄청 나는데 들리는 거 아니겠지?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은? 당연히 트와이스죠. 뭐야, 최애 앨범은? 최애 앨범은 노래 자체는 전 사이언티스트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수록곡들이, 아뭐 사이언티스트 너무 좋지만 저는 수록곡들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수록곡들 뭐 문나잇이나 알고 싶지 않아, 선인장 되게 좋아하고, 전 사이언티스트는 약간 컨셉이 좀 좋았어요. 핑크색처럼 의상 같은 거 좋아했고, 노래는 저는 사이언티스트보다는 알콜프리 조금 더 좋아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앨범 안에 수록돼 있는 곡들은 이번 사이언티스트였던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이런 것도 그렇고, 이번에 그런 콘서트에서 한 것들이 되게 하면서 뭔가 준비하면서도 재밌었고 콘서트 할 때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콘서트 끝났는데도 요새도 제가 찾아보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제 30분이네. 안승들 저랑 30분 동안 놀아줘서 고마워요. 또 제가 심심하면 또 찾아올게요. 안녕. 새해 잘 보내요. 뿅.